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이 조국 후보 비호 카르텔, 이 뭐 삼각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당,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여권 인사들, 이 비호 카르텔이 눈물 겹습니다. 지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대로 오늘 하자고 합니다. 합의대로 오늘 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청문회를 민주당이 원천 봉쇄한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합의대로 오늘 하려고 합의대로 오늘 청문회를 하려고 했으면 이미 29일 날 모든 자료 요구 그리고 실시 계획 그리고 증인 채택의 건이 의결됐어야만 합니다. 그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수년하자는 저희의 요구를 듣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은 가족을 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한 건 뭐냐? 가족을 내어줄 수 없다였습니다. 그거 갖고 안건조정위원회에도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합의한 대로 오늘 하자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족 증인,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 딸, 어머니,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가족 증인, 민주당이 문제 삼는 가족 증인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이제 법대로 청문회합시다.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의결해서 오늘 한다, 오늘 의결해서 내일 한다, 이거는 청문쇼입니다. 국민에 대한 국회가 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료도 없이 증인도 없이 무슨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딸, 아내 모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만큼 통 크게 이 증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가족 증인 3명에 대해서 양보한 이상 민주당은 더 이상 여러 가지 변명하지 말고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의결하고 그리고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어떠한 일자도 좋습니다. 사실상 휴일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휴일을 포함하는 청문회 일자도 좋습니다. 다만 법대로 해주십시오. 법대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이제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양보한 이상 법대로 청문회 할 수 있도록 오늘 나머지 절차 진행해 주십시오. 이것도 거부하고 국민청문회 운운하면서 초법적 국민청문회를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가 국회로서 해야 될 책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대폭 양보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 딸,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는 운동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운동학원의 각종 배임 행위에 대해서 핵심 증인입니다. 후보자의 아내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허위 매매에 있어서 명의신탁인지 조세포탈인지 가려야 될 부분이 있고 딸 부정입학과 장학금 수여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관여자입니다. 또한 사모펀드, 조국펀드에 있어서 출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상당히 여러 가지 조국펀드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핵심 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비호 카르텔 이 여당은 이 세 명의 핵심 증인이 나올 경우에 모든 진실이 너무나 쉽게 밝혀질까봐 그동안 막아왔습니다. 저희는 이 핵심 증인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이 부분을 양보하더라도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증인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양보했으니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청문회 할 수 있도록 오늘 의결해 주시고 그다음 청와대에게 요구합니다. 내일이면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서를 다시 국회에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와대는 10일의 기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결을 하면 당연히 인사청문회법상 할 수 있는 법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안에 하게 되는 인사청문회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것을 거부하고 마치 내일 송부 요청하면서 내일 바로 송부해달라 이런 것은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해서 조국 후보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도 법대로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송부 요청 기한을 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조국 후보자에게도 요청합니다. 청문회에서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힐 것이 있다면 이 청문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조국 후보자의 가족 3명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 오늘 우리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청문회를 의결한다면 그 청문회에 나와서 진술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인사청문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사 일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있네 없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법적으로도 무거운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절대로 청문회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퇴가 정답이지만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는 핵심 증인 양보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국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한 청문회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초법적인 청문회 쇼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적법한 청문회장에 나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잠시 후에 11시부터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첫날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치개혁 특위의 일방적인 어떤 이 일방적인 정치개혁 특위에 있어서의 그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문제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사실 장외로 나가도 여러 번 나갔어야 되는 이런 폭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은 국회를 안 버리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외 투쟁도 계속 이어갈 겁니다. 결국 오늘 정기국회 첫날이니만큼 이미 3당 원내대표 간에 다 합의된 일정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 일정을 오늘 논의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대해서 또 우리 모든 관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잠시 후 3당 회동에서 저는 정기국회 일정을 다 합의한 대로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두 번째로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가짜 청문회가 아니라 법대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 부분 양보했으니까 오늘 해서 법대로 청문회의 일자는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된 이후라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출석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는 반드시 송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자료를 얻을 수 없고 그렇지 않고는 출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정권 하에서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출석을 굉장히
망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는 최소한의 5일은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일 이후라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의 제안을 받아줄 것이고 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청와대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것인데요. 이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본인들께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적인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올라가죠. 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동생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동생에 대해서는 동생은 사실 이제 가족이라 하면 우리가 같이 뭐 밥을 먹는 가족을 보통 얘기하고 동생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동안 동생 출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도 어제 이야기한 것이 사랑하는 아내, 딸,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을 빼는 뭐 동생의 경우에는 증인을 또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처는 이혼했다면 당연히 가족이 아닌 것이고요. 위장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개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데 아까 동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 전처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사들이 다 합의하겠지만 이미 형수라든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형수와 형이 출석했었나 형수와 동생이 출석했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김왕식 전 총리 인사청문회와 김태호 전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동생과 동생 전처의 경우에는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론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 관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는 뭐 저는 투트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가 너무 오랫동안 파행으로 이렇게 계속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정기국회만큼은 일단 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궁금한 점 없으시죠? 네.